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또 전 세계 곳곳을 탐험을 해보는 시간, 휴글 어스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휴글어서 또 8번째 시간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휴글어스 미스테리 특집입니다. 오늘은 하하, 여러분들 또 이렇게 미스터리하고 뭐 약간 음모론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휴글어스 미스테리 특집 딱 봐도 겁나 신기한 것들로 좀 모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첫 번째 장소 한번 떠나볼 건데, 오늘도 앉아 배터 아꽉 앤드 렛츠 고! 와,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그런 문양인데 미스터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너무 정확해 모양이. 자, 현재 위치 한번 봅시다. 네바다주고요. 아, 근데 이거 보니까 네바다 여기에 좀 신기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와, 일단은 문양을 살펴보면은 완전히 정확하게 삼각형 모양과 그 안쪽에 동그라미 원형이 여러 갈래로 들어가 있는 그런 문양입니다. 자, 일단 여기 주변 지형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가 조금 사막 지형인 것 같더라고요. 그죠? 확실히 여기가 사막 지형이라서 그런지 그 제가 항상 보여드렸던 인공 녹지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습니다. 레드 힐. 우와, 여기 뭐야? 야, 이 느낌 뭔데, 이거? 오, 물 깨끗하다, 엄청. 댕댕이는 또 뭔데? 시선 강탈 오지네? 여기에 그것도 있어요. 여기 근처일 것 같은데 이것도 네바다주에 예전에 봤었던 그 관역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우와! 그래, 여기 있다니까? 바로 근처인데요? 자, 지금 현재 관역판 이쪽에 있고 그 이상한 문양의 패턴 거기 또 어딜까요? 오! 오! 야, 진짜 바로 근처에 있었네? 띠용? 관역판이 이쪽에 있었고,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은 이 이상한 문양의 패턴이 있습니다. 아, 이거의 정체 굉장히 궁금하네요. 요거와 더불어서 여기서부터 직선거리로 딱 따지면은 와, 1km나 돼요. 겁나 큰데? 자, 날짜를 한번 살펴봅시다. 2017년 사진이거든요, 이게. 2014년 내려가면은 2009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2003년 만들어진 지 겁나 오래됐네, 이거. 가운데 뭔가 있는데요? 분명 이거 뭔가 목적성을 갖고 만든 것 같거든요, 지형 자체가. 야, 이거 뭐냐 진짜. 근데 지금 한 가지 추측이 되는 걸로는 설계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힌트를 조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일단은 이곳을 보시면은 가장 흡사한 이거 딱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은데? 800m 얼추 크기가 아까 그 삼각형이 1km 정도 됐었죠. 여기에 1.2km 정도 해가지고 딱 명탐정 휴난, 저 미스테리 패턴의 정체를 밝혀낸 것 같습니다. 빠라빠바 빠라바바바바. 지금은 안 쓰이는 이 문양을 살펴보시면 딱 이렇게 스프링 쿨러가 대기를 하고 있죠. 삐리리리리리리리 돌면서 하는 건데 딱 모양 자체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하하하. 맞네, 맞네, 맞아. 지금 가운데 일단 그 시설이 있는 거 보아서 미리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죠. 정확한 원 모양을 만들기 위해 먼저 삼각형으로 설계를 해놓고 그 안쪽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서 미리 설계도 느낌으로다가 짜놓은 건데, 문제는 여기가 뭔가 터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설계만 해놓고 정작 녹지로 만들지는 못한 겁니다. 맞네, 이게 저의 추리가 100%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지형 한번 깔끔하게 또 추리를 하는데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역 또 가볼 건데 바로 또 미국으로 떠나볼 겁니다. 이번에는 미국 애리조나 주로
바로 날아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오늘 미스테리 특집이 아니라 약간 미국 특집인 것 같기도 하고요. 출발! 와! 자,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이상한 정체불명의 삼각형입니다. 완벽한 삼각형 모양을 띠고 있거든요, 여기도. 자, 일단 여기 주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도 좀 약간 사막 지역이네. 네바다주가 근처에 있네. 맞네. 이 네바다랑 애리조나. 이, 그, 이 근처에 뭔가 있나 보네, 기운이. 네. 자, 일단 여기 주변을 살펴보면은 여기 또 뭐 이상한 게 있네요. 우와. 여기 또 뭐 하는데요? 여기도 길이 이렇게 쫙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뱅글뱅글 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야 이거? 길 맞죠? 길 맞는데 갈라진 거지? 이거 뭔가 실험장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토요타 테스트랙 맞네. 아, 이곳이 결국에는 그거였네요. 토요타 자동차 회사에 테스트 드라이빙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네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빙 자동차 트랙 마냥 만들어 놓은 거였구만. 이 주변에 그런 자동차 실험 센터가 있고 그 바로 근처에 또 요게 있다. 이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가 도로인 것 같아요. 숲이 겁나 많이 깔려있네. 일단은 길이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도 꽤 클 것 같거든요. 자, 와, 이것도 1.1km네. 한 변액이 최대 길이는 여기서부터 하면은 1.3km. 그 아까 봤던 그 네바다 삼각형 모양하고 길이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설마 이것도 그러면은 녹지 만들려고 한 건 아니겠지?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은 2014년 사진. 네,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2013년, 12년. 오야, 97년까지가 올라가네? 일단 요것도 만들어진 데는 상당히 오래된 그런 장소인데, 요거의 정체. 자, 일단은 여기 정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부착 어벤던드 올드. 아, 지금 그러니까 이곳이 예전에 그 비행장, 예, 에어필드로 쓰였던 그런 곳인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오래된 비행장인데 지금은 여기가 완전히 버려진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그냥 숲이 다 싹 다 먹어도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은 버려진 지형입니다. 이 대형 미스테리 삼각형의 정체, 결국에는 뭐 약간 비행정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한번 떠나볼 건데요. 출발! 뾰려려려려 뾰! 빠라라라라 빠라라라라라라라라 빠라바빠빠. 와와와와와. 오, 중국 사막에 있는, 이것도 사막 지역인 것 같거든요? 사막 지역에 있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패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약간 그거 같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운동회 할 때 그 선 긋는 거 있잖아요. 그 밑에 밀가루 같은 거 타타타타 떨어지면서 그 선 만드는 거. 그거 갖다가 라인 그어놓은 그런 모양인데요, 약간. 여기는 상당히 크네요. 거의 2km 가까이 됩니다. 일단은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도저히 감이 안 오거든요. 예술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하고. 자, 이 한 뼘의 길이가 20m예요, 거의. 20m짜리 이렇게 정확하게 쫙 하얗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페인트 칠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꼭 페인트 이렇게 발라놓은 것처럼 되어 있네. 뭐 10년, 20년 그런 데는 사이즈가 아니야. 2016년 사진이고요, 14년. 예, 계속 쭉쭉 내려가도 분명히 계속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뭔가 예술작품은 아닌 것 같고 역사가 굉장히 깊은 그런 유적지이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명탐정 휴난의 촉이 또 발동한다. 와! 이때 완전 깨끗했네? 생각보다 얼마 안 된 건가 이거? 아니 이때는 하얀색 그 자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지워졌네. 맞네. 야, 이거 이렇게 하니까 진짜 페인트 칠해놓은 것 같다. 설마 진짜 페인트맨은 레전드인데? 2005년? 2003년에 사라졌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게 유적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적지가 아니었네요. 결국에는 약간 뭐랄까, 사람이 직접 만든 거였네요. 봐봐요, 이때 완전 빤딱빤딱 그 자체예요. 겁나. 아, 이거 만드는데 한 달 정도 걸렸네. 한두 달. 이게 뭐야 그러면.
일단은 페인트를 발라놓은 것 마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페인트 갖다가 그린 것 같다. 제 생각이 맞았는데요. 이거 진짜 누가 봐도 약간 페인트로 그은 것 같아. 설계만 쫙 해놓고 페인트 쫙 뿌려가지고 만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이거 진짜 그러면은 예술 작품일 수도 있겠어요. 예술가가 이렇게 대형으로 딱 만든 거죠. 마지막 한번 살펴볼 건데 이거는 제보로도 굉장히 많이 왔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이거 같은 게 딱 보시자마자 미스터리 그 자체, 네, 그런 문양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카자흐스탄으로 떠나볼 겁니다.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좌표인데 한번 알아봅시다. 달립니다. 출발! 뾰로로로로 빠라라라라 빠라라라라라라라 빠라빠뽀. 와우! 이건 레전드야. 카자흐스탄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오망성입니다. 야, 이것도 겁나 신기하네. 자, 크기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은 원형인데 이거는 한 400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 주변을 쭉 한번 둘러보면 뭐 없어요. 마을 좀 있고. 근데 여기 자체는 그냥 주변이 완전 논밭 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뜬금없이 오망성이 그려져 있다. 2014년 16년 사진이고요. 오, 여기 뭔가 숲이 좀 많이 자랐네. 누군가 이것도 만드는 건데 이건 또 무슨 목적으로 만든 걸까요? 이게 그 네바다 서클이나 이런 거는 아까 제가 그 좀 추리한 대로 뭔가 목적성이 있는데 이거 오망성 같은 경우에는 그 오컬트나 이런 미스테리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그런 문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누가 그렸다? 오, 신기하네. 야, 이거 근데 진짜 대박이다. 2014년? 오, 21년 사진이 더 잘 보이네. 자, 주변을 좀 살펴보면은 자, 완벽한 별 모양 오망성의 모습을 띄고 있고요. 자, 이거를 누가 좀 알아본 사람이 없을까요? 한 번쯤은 조사를 해봤을 법한데 이거. 이거 충분히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어째서 이거를 만들었느냐? 라는 의문점이 계속 생기는 거죠. 검색을 해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상징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미사일? 소련이라고 예전 러시아, 예, 소비에트 연방, 예,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 별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다가 별을 그렸다는 얘기도 있고. 와, 그럼 이건 진짜 결국에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거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약간 누군가가 되게 막 오컬트나 이런 거에 빠져있는 그런 심취해 있는 사람이 만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정확한 모양은 아니거든요. 약간 동그라미인데 약간 빼뚤빼뚤 해가지고 이제 곧 사탐이 강림할 것이야, 이런 미스테리한 문양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라는, 예, 뇌피셜 상상을 조금 해봤습니다. 아, 그래도 이 오망성을 제 눈으로 직접 실제로 이게 있는 거잖아요. 이걸 눈으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휴그러스 미스테리 특집으로 한번 즐겨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문양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몇 개는 좀 밝혀낸 것 같기도 합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휴그러스 시간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